난난난난. 아, 여기가 줄고구나. 저 그 천도복숭아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뭐 해봤자 회복약인데요 뭐. 어, 그 숨겨진 아이템들 다 먹을 거 아니면은. 아, 얘 박치기 하네. 그 다음에 손오공이랑 미로랑 딱 데미지가 둘이서 하나 잡기에 딱이다. 네, 짝퉁 복숭아 맞아요. 난난난 C가 리더. 어, C 오케이. 얘로 갑시다, 얘로. 어, 오행산 약지봉. 여기도 아, 또 인카운트네. 나란난난. 아, 방어구. 그 혹시 클로스 아니에요? 뭐 해봤자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아, 나 뭔지 기억날 것 같다. 뭐 화이트 클로스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화이트가 아니고 아이스구나. 예, 네, 그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거 맞아요. 아, 페어리지 맞네요. 예, 네. 그거 낀 다음에 안 써봤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어리지의 페어리 부르기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이 될 수도 있고 공격 마법이 될 수도 있는 랜덤형 마법이죠. 자, 어차피 손오공이 지금 레벨이 1이라서 어, 이 게임이 노가다성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노가다를 안 하면 난이도가 그만큼 팍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의 레벨을 좀 올린 다음에 다음 마을로 가는 게 또 이득이기 때문에 어, 레벨 노가다를 좀 하는 겸 해서 그 아이스 체스트를 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스 체스트랑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랑 그렇게 두 개를 안 얻었는데, 천도복숭아는 어딘지 기억 안 나니까 아이스 체스트만 대충 그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만 얻고 갈게요. 저 힐이 엄한데다가 할 확률이 높음. 에, 이거 노가다성 심해요 좀. 아우, 이 게임은 켜낙 못해요 이건. 이거 하루아침에 깰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난난난. 어, 손오공 레벨업 했고 덩킹콩. 덩킹콩이 아닌 덩킹콩이야. 덩킹콩. 덩킹콩 마법을 얻었습니다. 마법이라기보단 스킬이죠, 스킬. 그리고 아이스 체스트가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이쪽에서 돌아오. 여기가 일단 바위 어, 여기니까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뭐 요런 데였나? 남쪽이었으니까 보자. 여긴가? 아이스 체스트가 어딨니? 설마 이 맵인가? 아, 여깄구나. 어, 아이스 체스트 하나를 얻었다. 바로 그냥 있었네. 자, 이거는 우리 미로가 방어력이 겁나 약하기 때문에 미로한테 한번 낄 수 있는지 보고 못 끼네요. 이게 손오공 건가? 플러스 어, 얘 거네요. 자, 아이스 체스트. 얼음의 힘이 깃든 가슴 가리게. 어, 가슴 가려야죠. 에, 내놓고 다니면 안 되지. 명절 기념. 아, 그리고 약간 실망한 게 뭐냐면은 이 탑 게임들의 요정들은 다 홀라당 벗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프린세스 메이커라던가 막 그런 거 보면은 요정들은 다 어, 그 요정이라는 순수함과 어, 깨끗함과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옷을 안 입고 다니는데 여기 요정들은 옷을 입고 다녀가지고 어, 조금 아쉽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에요. 아, 농담인 거 아니죠 여러분들? 농담이에요. 네, 제 말 진담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로 다 게임에서 나오는 요정들은 다 옷을 안 입고 있긴 하죠.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뭐 특히나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안 입고 다니고. 자, 손오공의, 아 맞다, 덩킹콩 한번 써봐야지. 그 다음에 큐어라고 하는 마법 하나 얻었고, 여기서 덩킹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덩킹콩이 아니 덩킹콩인데
범위 두 칸짜리네. 드디어 두 칸짜리 범위기가 하나 생겼네. 이거 범위 공격이구나. 드디어 범위형 공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받은 큐어, 이것도 범위가 몇 개인지, 중독 상태와 마비 상태 치료, 그리고 범위는 한 칸, 요런 스킬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니까 자, 여기서 쓰면 딱이겠네. 여기서 덩킹콩, 이거 5밖에 안들고 다치는 거 맞구나. 좋네. 초반용 스킬로 상당히 좋은데 이거? 자, 아무튼 요런 스킬이 하나 생겼는데, 문제는 손오공이 기술 게이지가 아니고 MP를 쓴다는 거.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필드 보면서 여기 막 숨어있는 아이템 있나 대충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둘러보고, 없으면 뭐 다음 필드로 넘어가고. 없는 거 같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숨어있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찾으려면 끝도 없어요, 이 게임은. 막 요런데도 숨어있을 수도 있고. 자, 이게 지금 잉카우트가 쓸데없는 길을 뒤지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원래 노가다가 심해가지고 어차피 가다보면 막혀서 잡몹들을 계속 잡으면서 레벨을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생각하면은 이렇게 템 뒤지면서 걸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아, 미스바. 그리고 페어리즈의 공격 마법 한번 띄워보자. 비니가 나왔네요. 비니의 얼음 공격이네. 22. 딱 22짜리인데 좋게 잘 떴네. 아, 1 남기네. 아, 치트키. 이 치트키가 뭐 있었더라? 되게 여러 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 성우. 뭐 성우를 썼어도 나쁘지 않았겠죠. 근데 성우가 있었으면은 오히려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좀 어중간한 성우 쓰고 막 그랬으면은. 경험치 받고, 자, 템 뒤지면서 다닙시다. 이 아래도 있나 잘 보고. 위쪽에, 여기 하나 있네요. 이 회복약 두 개 좋습니다. 요거 얻고 올라와 보겠습니다. 오행산 소지봉. 소지봉, 우리 소지 접시가 산다는 바로 그 소지봉. 자, 위에 가서 그 덩킹콩으로 때릴 수 있겠지만 MP 얘기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고. 아, 그란디아 상생 이전도 괜찮죠. 자, 또 동굴이 딱 보이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 입구에 뭐 있는지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고. 자, 동굴에 왔으니까 이 동굴에도 파밍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제 기억엔 아마 진행을 하다보면은 어디였더라, 개미산이었나 뭐 이상한 산이 있는데, 거기서 나면 토끼가 경험치가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경험치를 되게 많이 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가다라면은 엄청나게 빨리 레벨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아, 손오공. 아, 토끼는 빨라요. 그죠, 토끼가 빠르죠, 좀. 자, 이거 마나 6 남았는데, 어차피 레벨 오르면 마나 차니까 여기서 한번 쓰자. 그리고 이 손오공도 막 스킬 같은 거 계속 찍고 레벨업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상한 막 전광판 같은 거 반짝이는 토끼 나오는 막 그런 전체 스킬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뭐였는지 나중에 보고. 근데 이 당시에는 진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되게 없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그대로 갖다 썼을 수가 있을까? 뭐 어레인지를 한다던가 조금 바꾼다든가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통째로. 아, 뷰티 달토끼? 오케이. 이거 H.O.T의 We Are The Future예요. 이 게임상에서 나오는 게임상에서 만든 BGM이 아니고 H.O.T의 We Are The Future예요. 자, 물속에 폭포 뒤편 동굴.
폭포 뒤편 동굴. 맞아.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도 맵이 되게 복잡했거든요? 약초 하나. 그래가지고 헤매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 노가다 돼있고 그랬었어. 이리로 가면 아스람이란 마을이 나오지. 여길 어떻게 통과한다? 있잖아, 다이너마이트. 그렇군. 하지만 여긴 동굴이라 위험하지 않을까? 그럴까요? 위험하다고 해서 아스람으로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오행상 동굴 바위 없애기. 그럼 빵 터뜨려보자고, 공주. 이거 봐, 미로공주. 그거 다룰 줄 모르잖아. 어깨 너머로 배운 걸로 충분해요. 오, 배우는 게 정말 빠르군. 후후, 그럼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할아버지도 그런 말 했었죠. 그래? 할아버지라. 자, 모두 뛰어요. 여기서 미로가 말한 할아버지는 아까 그 디트 장군이죠? 끝나고 다른 이벤트는 없네요. 자, 나가기 전에 역시나 아이템 털고 가야죠. 그냥 나갈 순 없다. 어차피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게임. 템 털면서 한다. 아, 이 게임은 손오공은 진짜 꼭 키워야 돼요. 물론 뭐 다 키워야 되긴 하는데, 손오공 같은 경우는 전체 스킬이 워낙 좋아가지고 손오공은 키워야 돼요. 다른 애는 좀 버릴지언정. 근데 버릴 캐릭터가 없긴 하죠. 네, 균등분배일 거예요 아마. 죽지만 않으면. 손오공 안 키우고 깨기. 복면이가 딜이 좋으니까 이쪽 가가지고 이걸 죽이고 손오공한테 20까지 잡게 하고. 아, 맞아. 3장이 나와야 그때가 재밌어요. 3장이 좀 나와줘야 그래야 재밌는데, 3장 스킬이 아마 제 기억에는 되게 셌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면은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19.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숫자. 19. 8.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임은 나라라 슈퍼보드 환상서유기라고 하는 국산 고전 게임이에요. 국산.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있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안 되시신 분들은 질착 버튼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 오케이, 좋아. 이 다섯 마리면 경험치도 많이 주겠지? 자, 밑에 상자가 이런 길이 이어져 있다는 거는 여기 상자 있다는. 없어. 이럴 수가. 이런 길을 괜히 만들어놨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냥 페이크였다니 실망이다. 이런데 막 숨어있지 않을까? 없네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뒤졌네. 자, 여기서 아스람, 이상한 외딴집 이렇게 두 개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스람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산 북쪽에서 아스람 마을로. 자, 아스람 세이브 일단 하고. 여기서도 숨겨진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막 여기저기 막 별의별 데 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요 안에, 여기서 어디였더라? 아래인가? 옆인가? 여깄다. 빔샤벨 하나. 요렇게 막 숨어있는 아이템들이 겁나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또 이 게임의 중점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귀찮은 게임이에요. 그 막 일직선 진행 같은 것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싫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밀짚 모자. 저 같은 경우도 숨겨진 거 찾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진행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숨겨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자, 이거 말고도 그냥 집에 대놓고 있는 상자들도 많거든요? 요런 것도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상자 있는지 찾아주고. 이 RPG 게임에서 마을 집마다 파밍해주는 건 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관에서도 뭐 이런데 숨어있는지 찾아보고. 이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구나. 자, 이런데도 막 이렇게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잘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약간 뭐 의심되는 지역이 있는지 막 그런 거 찾아봐야 되는데,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숨겨놓은 게 무려 1023개. 물론 뭐 그냥 보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템이 많이 복잡합니다. 템을 다 얻기가. 회복약 하나. 그리고 요런 데도 다 뒤지다 보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막 요런 데 의심되는데 막 뒤지면은 어디 있단 말이죠. 아스람 이쪽에는 이상한 집이 하나 있어. 참 희한하게 생겼지.
근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가면 항상 문이 잠겨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게임상의 떡밥이겠죠? 템터리. 나 아스람에서 또 챙겨야 되는 거 하나 있었는데 뉴타입 증서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여기도 아마 숨어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딱 봐도 뭐 있어 보이는데 없고. 아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파는 게 무기와 방어구점입니다. 어 마기아 판다. 오케이. 자 마기아, 마기아란 사람이 만든 칼 버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 가면 진짜 굉장해지기 때문에 이거 꼭 사야 돼요. 마기아 이거 하나. 어? 왜 못 사? 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 게임. 자 이렇게 하나 사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 마기아를 구매했습니다. 마기아. 이 마기아가 지금 그냥 평범한 무기인데 이게 나중 가면은 간장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거랑 같이 써주면은 진짜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요건 챙겨주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구점 요런데도 한번 요렇게 다 뒤져보고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도구도 한번 볼까요? 회복약, 약초, 대호분침, 해독제 이거밖에 안 파니까 살 거 없네요. 좀 쓸만한 게 있나 한번 봐봤는데 네 간장 맞아요 간장. 요런 데서 한번 정보를 받아보자. 우리 마을에 슬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슬럼은 거지, 병자, 불황자, 세상 도피자, 범죄자, 사기꾼들이 모이는 곳이지 라고 하는데 그 슬럼에서도 아이템을 또 털 게 있어요. 그래서 슬럼도 가야 되고 요런 데 막 요렇게 숨겨져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얘 또 템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 혹시 그... 뭐였지 방금? 역시 저렇게 또 숨겨져 있고 순간 안 본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왔는지 못 봤네. 자 아무튼 뉴타입 증서를 얻어야 되는데 뉴타입 증서가 어디 있었더라? 뉴타입 증서가 막 요런데 숨어져 있던 것 같은데. 아 회복약이었어. 별거 아니었네. 자 이 집 뒤에도 막 찾아와야 되고 뉴타입 증서가 막 요런데 다 뒤지다 보면 아 여긴 것 같아 여기. 아니네. 아니네. 자 도우미. 뭘 말해줄까? 그렇지 그거면 되겠군. C키를 한번 눌러봐. 그럼 맵 위에 나타난 리더 캐릭터가 바뀌게 될 거야. 물론 전투나 연출 중에는 안 되지 라고 합니다. 아 배추 및. 근데 배추가 어디지? 아마도 다 얻은 게 맞을 거예요. 뉴타입 증서 있으면 판넬 쓸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자 여기서 슬럼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슬럼인데 여기도 숨어있는 아이템이 여기 있어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어링. 방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을 텐데 자 이어링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 귀가 없으면 걸지 못한다. 인트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딱 슬럼가. 저 위쪽에 있는 녀석은 사기꾼이야. 사기로 점을 치다가 사람들이 들통이 나서 여기 피신해 있는 거지 뭐 이런 말 합니다. 자 여기는 이게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뉴타입 증서가 요 아래에 숨어있다고 합니다. 뉴타입 증서가 여기 올라가서 아이 좀 여긴 액세서리점 요 안에 들어가다가 여기서 왼쪽 이렇게 꺾으면은 요 안쪽에 뉴타입 증서가 숨어있다고 하는데 얻었다. 자 뉴타입 증서 나왔어요. 굴다리. 그리고 이걸 누가 깰 수 있지? 액세서리 뉴타입 증서 이거 마기아? 빔샤벨. 일단 스탯은 겁나 높은데 해제 지금 못 끼던가? 일단 얘는 못 끼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이어링 뉴타입 증서 빔샵을 못 끼고 이거를 나중에 들어오는 캐릭터가 꼈었나? 일단 뭐 안 껴지네요 지금은. 진행합시다. 자 이거 얻은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또 마을 사람들에게 모아야 돼요. 모은 다음에 다른 데로 가서 그 시온의 숲이라고 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정보 수집엔 역시 술집이죠. 일단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말 걸고 슬럼으로 이어지는 거야 뭐 이런 말 하는데 됐고 여관 아 여관 말고 술집 알겠다. 술집에서 역시 RPG 게임의 정보는 술집이죠. 술집에서 한번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칵테일이 최고라니까 됐고 미미가 최고라니까 뭐야 이거 깍 싫어요. 이게 무슨 현장이지? 역시 미미가 최고라니까 이리 가까이 와봐. 깍 싫어요 힝. 아잉 왜 이러실까? 이상한 현장이 있었어요. 헉헉. 뭐야 정보를 주는 애가 하나도 없어. 너 뭐야 왜 멀쩡히 있는 사람을 툭툭 치고 그래. 얜 취했고 어이 왜 정보를 주는 애가 없어. 여긴 술집이야. 미미가 온 뒤에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장사가 안되긴 마찬가지라니까.
끔찍한 IMF라. 정보를 줘, 얘들아. 웃기지 말라고 그래. 어째서 이 평화로운 아스람이 파괴된다는 거야. 이건 좋은 정보인 것 같아. 이거 유사라고 하스르는 모래강이 있다. 이것도 떡밥이고, 이거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스람이 불타고 있는 꿈을 꿨어. 내 꿈은 100% 맞아, 라고 말합니다. 일단 요 상태에서 한번 나가볼게요. 세필드가 생겼는지. 이상한 외딴지만 아직 갈 때가 아닌데, 이왕 생긴 길에 한번 가가지고 템이나 먼저 먹고 오겠습니다. 여기도 숨겨져 있는 템들이 좀 많기 때문에 회복약 하나, 그리고 좋은 회복약 하나. 여기에 아마 여기 근처였던데 숨어있는 게 여긴가? 여기쯤에 어디 있단 말이지. 요 근처에 숨어있는 게 분명 있었는데 얻었죠? 내용물은 못 봤지만 얻었어요. 아마 천도복숭아였던 것 같아요. 요거 얻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못 들어가요. 문조차 안 열리고, 요렇게 아이템 챙긴 다음에 다시 아스람 가서 정보를 다시 또 얻어야 합니다. 자, 정보를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UFO를 봤다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짜샤, 뭘 째려봐, 뭣? 그리고 웨헷. 이상한 사람 많네. 이거 봐,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여기 아스람에 있는 미미가 제일 예쁘다니까. 허, 그참, 내가 어제 한 말 발가락을 들은 거야. 미미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쓸데없는 얘기네.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힌 미인을 봤다. 미미가 제일 이쁘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장미섬의 여자. 자, 이것도 떡밥이죠. 장미섬이라는 곳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고. 왜 잠을 깨우는 거야? 사라져. 서서자? 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띵 하는, 말을 걸었을 때 띵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이 하수 처리장이 슬럼이 되어버린 건 시온님이 죽고 나서부터야. 난 시온님의 조수였거든. 그래서 잘 알아. 사실 옛날엔 마을 사람들도 시온님을 좋아했지. 하지만 어떤 실험 중에 마을 사람 몇 명이 죽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시온님을 미워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 시온님은 마을을 떠났고 마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희극이지. 마을 안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네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노인네가 앞장서서 쫓아낸 사람이야. 그래요? 그럼 그 노인을 찾아가 볼게요. 그래, 먼저 노인을 만나보라고, 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을 만나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미 없으니까 필요 없고. 너 잠깐 스탑해와. 얘 아까 말 걸었던 사람이고, 지팡이를 잡고 있는 노인네라. 쯔쯔쯔쯔쯔쯔. 말이 없다. 시체인 것 같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한 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잡고 있는 노인네 할아버지를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마 제 기억에는 아래 필드였던 것 같은데, 이 위필드가 아니고 저기다 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올라가서 또 이래도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 사람. 아니잖아. 아니었다. 자, 여기서 빨리 돌아다니는 이 사람. 난 산에 놀러 가고 싶단 말이야. 하지만 엄마가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유가 있겠지. 요런 말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이라. 너니 노인처럼 안 보이지? 알 수 없는 불안감.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노인. 여기 있다. 소리 났죠? 할아버지, 저기 슬럼에 있는 슬럼에 있는 아저씨가요, 할아버지가 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시온. 내가 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 같아? 바로 그 녀석 때문이라고. 그 알량한 실험인지 뭔지를 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아무리 옛날 내가 그 녀석의 친구였다곤 하지만 그 녀석이 여기 사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게야. 콜록콜록 용납할 수 없어, 절대로. 이게 다야? 너무 작은데? 자, 우리 이지투 DJ님 126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64번째 팬클럽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이렇게 정보를 모았으니까 한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보가 모자르네요. 아직 그 UFO를 못 들어서 그런가 본데. 자, 조금 더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점이 좀 귀찮아요, 이 게임은. 여긴 도구점이네. 자, 우정을 저버린, 여기야. 우정을 저버린 사람의 집, 여긴데. 어떻게 이상해졌냐고. 얼마 전 밤에 계단 위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글쎄, 비행 접시를 봤다는 거야. 그리고 UFO를 보고 며칠이 지나서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UFO에 대해서 물었다더군. 정말 정신이 이상해져도 단단히 이상해진 것 같지 않나. 내가 그 친구보다 나을 것은 없지만 말이야. 걱정돼. 그 친구 정말 폐인이 다 됐어.
궁금하면 가서 확인해보라고 라고 하죠. 이거 듣고 이제 폐인된 그 사람을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 사람 얘가 아니고 오른쪽이었죠? 자, 서서 자는 사람. 아저씨! 아저씨가 비행 접시를 봤다는 사람이요? 비행 접시! 천사! 내가 내 잘난 친구가 말해주던가 그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 자식이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도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나쁜 자식, 이젠 숫자에 정신병자 취급을 하다니. UFO 천사 모두 봤지? UFO는 북쪽 하늘에서 날아와서 시온의 숲 쪽으로 날아갔어. 그리고 며칠 뒤에 천사가 날 찾아왔고 파란 빛에 둘러싸인 천사였지.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물체를 보지 못한 경우 붙더군. UFO를 말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 비슷한 거라고 했어. 그건 시온의 숲에 떨어졌을 거라고 말해줬더니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하더군. 시온의 숲은 위험한 곳이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 말렸지만, 하기야 날아다닌 천사들이 뭐가 무섭겠어. 그가 날아가는데 그 뒤쪽에 또 다른 세 명의 천사가 뒤따르고 있었어. 거짓말이 아니라고. 시온의 숲이라고요. 자, 요렇게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제 시온의 숲이라는 곳에 갈 수 있게 됐을 거예요. 시온의 숲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온의 숲. 시온의 숲 입구. 푯말에 뭔가 써있는데요? 이곳은 나 시온이 만든 인공숲이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따서 이곳에 사는, 이곳은 시온의 숲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숲은 일단 한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이다. 당신이 새가 아니라면 여기가 당신의 무덤이다. 하하, 행운을 빈다 라고 써있는데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 이라고? 행, 웃기는군. 뭐지? 뭐야, 막혀버렸잖아. 이상한 숲이군. 어떡하죠? 푯말에 있는 말이 단순한 공간은 아닌가 본데. 헤, 여기를 막아놨다고 이 미스터 손이 못 지나갈 것 같아? 이런 것쯤이야 슈퍼보드를 타고. 참, 나한텐 슈퍼보드가 없지. 어쩌죠? 어쩌긴 길을 찾아봐야지. 반드시 나가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저장이 안 되죠? 이렇게 저장이 막혀있는 공간인데 F2를 누르면 그냥 저장돼요. 요걸 이용해서 치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아마 수정일 거예요. 수정 하나. 요걸 얻고 지나가야, 죽은 청군 병사들 이벤트 발동. 죽은 청군 병사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봐! 폴! 아는 사이구나. 죽은 거야? 이봐, 일어나 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병사들이 같이 출발했었는데 모두 죽고 말았어. 살아있어. 이봐, 유진, 대답해봐, 나야. 공주님. 그래, 나야, 알아보겠어? 알이 부화했습니다. 부화? 그들은 육마 컥. 유진, 빨리 여기서 떠나십시오. 유진, 그보다 너부터 치료를. 그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스람으로. 아스람이 위험합니다. 컥. 유진. 미로 공주, 유진은 죽었어. 아,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째서. 흑. 이거 봐, 우리 이러고 있을 수만 없잖아. 미스터 손말이 맞아요. 금단의 알이 깨졌어요. 공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금단의 알 속엔 옛날 세상을 어지럽히던 6명의 마인들이 있었어요. 금단의 알이 깨졌다는 건 그 마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되죠. 아까 천군병사가 죽어가면서 아스람이 위험하다고 했었죠? 아스람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 마인들이 아스람을 공격한다는 말이 되겠지. 우린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스람을 구해야 돼요. 빠져나가서. 모두 미안해요. 여기 죽어있는 우리 천궁의 용사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울고 있으면 안되겠죠? 공주님. 자, 그럼 꿈을 걸지 말고 빨리 가자고. 하지만 이들은? 천궁의 용사들을 이렇게 여기 놔둘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럼 묻어주기라도 하자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이들이 만약 진정한 용사라면 땅속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이들은 우리가 한시바삐 숲을 빠져나가서 아스람을 구하기를 원하지 자기들을 위해서 지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용사들이란 땅속에 묻혀서 썩혀가기보다는 길바닥에 버려진 채 까마귀 밥이 되어서 희생으로 이뤄진 세상을 저 하늘에서 굽어보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냉정하군요. 언제나 냉정하게 이르면 안 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공주는 금단의 아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 아예 말이 많아 참. 빨리 이 숲에서 빠져나와서 아스람을 구하도록 해요. 아스람이 뭔가 마을이 아니고 사람 이름 같아. 마을 이름이 아니고 아스람. 얘도 착해. 편히 쉬게 친구들. 자, 요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수정을 하나 얻었습니다. 나갈 순 있나? 아, 나갈 순 있구나. 이 맵에도 아마 아이템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거 말고도, 역시 여기 있죠? 다시 나와서 템 좀 얻고 갑시다. 이쪽에서 못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갈 수 있나?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서, 아니야. 아, 이게 또 막혀있어가지고, 다 뚫려있는 게 아니고, 자, 갈 수 있는 길이 여깄다. 자, 좋은 회복약 하나 이것도 챙기고. 좋은 회복약 참 좋은 회복약. 참 네이밍 센스가 멋있어요. 회복약. 자, 이렇게 챙긴 다음에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안 챙긴 거 없어 보이죠? 갑시다. 아스람이라고 서풍 상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미로죠? 이거 밀 순 없고, 상자 하나 열었고, 뭐 어떻게 하더라 이거? 아, 오케이. 여기다 수정을 놓으면은 바뀌는 식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말, 아, 여기도 있구나. 이렇게 두 개 놓고 수정 하나 얻었고, 그리고 이거 놓고 빼고 막 그래서 가는 거였지. 약간 퍼즐을 풀어서. 일단 템부터 수정 얻고 여기다 놓으면은, 놓은 다음에 이거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하면은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이거를 빼고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요걸 넣고 이거를 빼면은 틀렸어. 아닌가? 이걸 빼면은 요렇게 와서 여기서 요걸 빼버리면은 아니네. 틀렸네. 틀린 거 맞네. 근데 가야 되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 아, 저기 계란 3개 있는 저기구나. 저기를 가야 된다라.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이거 넣은 다음에 이거 빼면은 이거 빼서 올라갈 수 있고 이러면은 저 나머지 두 개는 뭘 해야 빠지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은 한 개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없고 잠깐만. 아, 여기도 있구나. 이러면 이제 한 개만 갖고 오면 되는 거지. 어디서 이거를 뺀 다음에 요걸 빼고 그 다음에 요걸 끼우면은 한 개가 생기지.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오케이. 자, 수정 하나 또 하나 넣고 요거 넣고 하면은 여기가 또 생기고 근데 모자르고 요거 빼고 이거부터 넣어보고 이런 위에 게 모자르고 이거 빼고 이거 끼우고. 아니 내가 지금 RPG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IQ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아니고 이것만 하고 요걸로 이것만 치우고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상자 까고 수정 얻고 이거 빼면은 요거는 아니고 이거를 빼고 여기서 이거를 빼면 아니고 저 위에 게 이거였나? 아니네. 요거랑, 아, 오케이, 알았어. 이거 아니고 요거를 뺀 다음에 요거 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끼고 여기서 한 개가 모자르네? 모자른 게 아니구나. 저거 움직이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에이, 뭐 하나 더 있어야 돼. 저거 움직이는 게 뭐지? 잠깐만요. 이거랑 이거 한 다음에 이게, 이것도 아니네. 저거 움직이는 게 설마 이건가? 아, 이거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럼 하나 모자라는 거 아니야 그럼? 원래 세 개였구나. 아, 나 두 개인 줄 알았어.
저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원래 세 개였구나. 수정 하나, 수정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끼우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되고 띵 돌아서 계란 세 개. 야, 저 안에 있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건데 이 세 개를 움직이는 걸 또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저 아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고 얘를 치우고 저 위에 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치우고 저 위에 게 들린, 아 여기 하나 있네. 요게 요렇게 열어주면은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기 두 개를 또 봐야지. 저 제일 안쪽 게 딱 보니까 저거 계란 빼는 거구나. 그렇다는 거는 제일 안쪽 거를 빼려고 하면은 일단 이거 치우고 그 다음에 저 계란을 올리려면은 이건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이게 제일 위에 거가 아니네? 제일 위에 계란이 어디지? 자, 어디 하나 더 있나? 여기는 없고 이거를 아, 어? 아닌가? 잠깐만 어, 저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우유가 동장 지민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올리고 이런 모자르고 저게 막혀있으면 일단 이거는 확실한 건데 이거 놓고 이거 뺀 다음에 이걸 갖고 가서 어? 아니야? 잠깐만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 어? 어? 아! 이거 저.. 아 이게 막힌 건 줄 알았어 나는. 여기를 이거를 뺀 다음에 얘를 빼고 들어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이랬으면은 진작에 알았지. 이랬으면 난 저게 막힌 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약초. 여러분은 지금 인내력을 테스트 받고 왠지 답이 안 보인다 했어 이상하게. 왠지 그 답이 나올 법한 그 경우의 수를 다 해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보인다 했어. 대우분 짐. 그냥 제가 관찰력이 딸렸던 걸로. 저 아래 그 공간이 있던 거를 못 봤던 걸로. 축하한다. 내가 심혈 기울여 만들어 놓은 숲을 무사히 빠져나오다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 이 숲은 나를 멸시한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난 아스라는 사람들을 저주한다. 당신이 이 숲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나와 주파수가 같다는 말이다. 아스랑에 깊숙이 숨겨놓은 시온의 초학궁을 찾아서 나의 손자에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얻어야 이거를 읽어야 그 초학금을 전해주는 퀘스트를 할 수 있겠죠. 아스람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군. 이럴 수가. 마을 전체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군. 어떻게 이런 일이. 아악. 남자가 아니네. 아니 여자가 아니네. 엄마 살려줘요. 뜨거워 뜨거워. 아 뭔가 굉장히 잔인한 장면인데 사실은 악튜러스 같은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잔인함을 잘 살렸는데 이거는 캐릭터들이 귀여워서 그런지 잔인한 장면인데 잔인해 보이지가 않는다. 자 이제부터 삼장법사 이야기도 시작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분기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장 쪽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 쓰겠습니다. 바라사의 삼장법사 우리 삼장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가 됐어. 뿌리야! 뿌리야! 신토부리야! 살려줘! 살려줘! 법사님! 법사님! 응? 삼장법사님 일어나세요! 삼장법사의 꿈! 무슨 일이? 왜? 아 무슨 일이? 예. 주지스님 찾으십니다. 무슨 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대련대회 일로 의논 드릴 말씀이. 알았어 곧 갈게. 예. 아 맞아 이거 생각났어. 삼장이 그 여자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말투가 여성스러워졌다 막 이런 설정 있었지. 그리고 이 바라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아이템이 넘쳤거든요?